미국의 재정 절벽 합의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권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권이 전성시대를 맞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투자 발걸음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해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투자자들은 주식에 등을 돌리고 채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자산인 주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재정 절벽이 타결되는 등 시장을 억누르던 채증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워낙 부진했던 경기 여건이 바닥을 치고 특히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선될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재정 절벽과 같이 그 전체적인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되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전문가들은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초부터 추천주의 이름을 올렸던 IT와 자동차주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 품목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들 외에 다른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외 시장 환경의 변화가 주식시장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